저는 무용과 연극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하영미입니다. 저한테 영감이 되고 귀감이 된 예술가는 피나바오씨입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사업은 아야프 사업이었는데요. 사업을 통해서 좋은 동료 예술가분들과 피디님들을 만날 수 있었어요. 감사하게도 그 인연이 지금까지 이어져서 같이 협업을 한다거나 아니면 가끔 만나서 고민을 나눈다거나 아니면 심지어는 연습실이나 공연장에서 우연찮스럽게 만날 때가 있는데 그때마다 그냥 존재만으로도 굉장히 큰 힘이 된다는 걸 느껴요. 활동하다 보면 어려운 점도 많고 그만두고 싶을 때도 많은데 이렇게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동료 예술인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되는데 전 아야프 사업이 그러한 좋은 인연을 만날 수 있는 장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업이 축소되지 않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확장되고 확대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나에게 예술이란 첫사랑이다. 그냥 항상 혼자 좋아하고, 혼자 바라보고, 혼자 설레어하고, 혼자 실망하고. 그래서 저한테 예술이란 짝사랑 같습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 5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다양한 예술가들과 다양한 활동들에 지속적으로 관심 기울여 주시고요. 지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